너희들 너무 좋아. 카메라 치워! 아, 이게 진정성이 왜곡되잖아. 저기, 가, 집에. 여기, 카메라 있네? 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아까 술 안 마시는 사람 가라 그랬지. 잘한다. 너 이제 결혼식 하잖아. 그죠. 결혼식 해서, 그리고 신혼여행 갈 때 잠깐 이 자리 비울 때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럼 한 주는 그렇게 하자 했는데 너가 신혼여행을 안 간다면서. 아니. 그래서 지금 되게 입장이 난처해졌어. 아니요. 그날 한 주 비니까 뭐 제가 대신할게요 하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 근데 느닷없이 신혼여행을 안 간다고 하면은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안 가는 법이 어딨어. 가야죠, 선배님.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능력 있는 하이에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니야, 갔다 와. 편안히 갔다 와, 그냥. 아, 그래도 되나요? 아, 그럼. 아니,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원래 좀 멀리 가려다가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멀리 가! 아니, 이왕 갈 거. 원래는 어디 가기로 했어, 원래는 저기 두바이 쪽으로 가려고. 두바이 가! 야, 두바이 그렇게 좋대, 진짜로. 전혀 두바이 안 그래? 가요. 근데 야, 우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네. 매주 그래도 이렇게 우리 광고 주님들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입냄새가 날까 봐. 그런 저희를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산호칼슘이 함유된 코랄리의 치약.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니 왜냐면은 네. 이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쓰는 제품이 이렇게 오면 너무 반가운 거야. 아, 정말 이거 정말 난 선물을 받아서 정말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친근하고 그래서 너무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아까 오자마자 한번 물어봤거든. 이게 선배님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1000ppm 이상의 불소 함유량이 필요한데 이 코랄리의 미네랄 솔트 치약은 1450ppm이 함유가 되어 있답니다. 이게 식약처 효과 인증 최대 함유량 이게 들어있어요. 최대 함유량? 그렇죠. 거기에 산호칼슘까지 담겨 있어서 이게 충치 예방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거는 코랄리의 바질레몬인데 바질레몬? 네, 잇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입안에서 계속 향긋한 이제 바질레몬 향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히려 내가 집에서 쓰는 거니까 막 얘기를 못 하겠네.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저는 가끔 이제 과음하고 그 다음날 좀 피곤해서 일어나면은 이제 예비 와이프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냐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는 걱정 끝. 왜냐면 코랄리가 있잖아. 이제 걱정 끝. 아, 진짜. 내가 써봐서 알아. 어떻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집에 있는 제품. 진짜 감사합니다. 맞지? 진짜. 아, 근데 나 너무 떨려요. 이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거나 뭐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다 잠깐 인사만 한 번에 인사만 하고 네. 이렇게 또 가까이서 자리하는 건 또 처음이고 네. 우리 기영 씨도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뭐 지아 씨야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우리 기영 씨 너무 지금 심장이 뛰는데. 왜? 나도 혹시 그래. 들리세요? 잠깐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죠? 심장 뛸 때 가라앉는 거는 술밖에 없어. 진짜. 술을 좀 빨리. 뭐. 아, 처음부터? 저요? 네. 처음부터. 좀 급해 지금. 자, 그러면은. 저 원래 좀 급해요. 오케이. 일단 왜냐하면 우리는. 술 취기를 느끼려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마셔요. 일단 그래서 도달을 먼저 하고. 나이스. 그래. 나이스.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이 라가블린을 네. 딱 얘기를 했대. 라가블린. 그래서 나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좋아하세요? 완전. 이 아일레이 쪽, 이쪽. 네, 완전 좋아요. 라가블린, 뭐 라프로익, 뭐. 네, 라프로익도 좋아하고. 어떻게 그냥 살짝 드세요. 얼음에 드세요. 저요? 첫 잔은 스트레이트로. 첫 잔은 스트레이트로. 첫 잔은 전력지주. 그다음에 맥주부터. 저는 맥주 한 잔 먼저. 맥주 한 잔 먼저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이렇게 엄숙하게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완전 모르는 분이 처음 거의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떨리나 봐요. 그래서 안 몰라 일단 마셔. 아. 진짜. 저희 몇 시간 정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촬영하나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 한 8시간 정도. 8시간이면 왜요? 같이 있기 싫어요? 생각보다 더 돼서. 아니. 두 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네. 네.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맨정신일 때 드라마 얘기할래? 아니면 중간에 기분 좋을 때 할래? 아니면 만취 상태에서 할래? 맨정신 때 조금 하고 만취 때 하는 게 어때? 줄거리 정도는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내주는 해결사. 끝내주는 해결사. 저희 드라마는 이혼을 결정을 하셨고 이제 그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따뜻하면서도 또 시원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해요, 제가. 결혼은 언제든 끝낼 수 있고. 아이씨! 그동안의 억울함 다 보상받게 해드릴게요. 솔루션의 해결사 김사라 팀장 그리고 여기는 동기준 역할이고요. 변호사 사무소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변호사 사무소라기보다는 좀 편법을 오가는 그런 탐정 사무실 같은 약간 이야기라서 조금 간결하게 이렇게 통쾌하게 재밌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드라마입니다. 법정 씬은 없어요? 법정 씬은 없어요. 변호사인데 법정 씬 아예 없는. 네. 밖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우영우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란 게 저 새끼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주변 아는 사람한테 야 걔 어때 걔 웃기지 내가 이걸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편문하듯이 우리가 형 어떻게 알았어요? 웃겨 막 웃긴 사람을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면서 중간에 어떤 애드립을 해서 진짜 좀 재밌게 촬영했는지 웃겼는지 근데 이번 역할은 약간 조금 그런 애드립성의 재밌는 상황을 만들기는 좀 조심스러웠던 게 저의 첫 남주 작품, 남자 주연 작품이고 심지어 로맨스를 있게 해준 저 약간 장본인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됐죠. 진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추천했거든요. 너무 이 역할을 잘 만다고 생각했고 전 작품들을 봐도 애드립성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서 물론 많이 해줬고 같이 막 만들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 많았는데 나는 좀 더 지금도 좀 풀어줘야 돼. 너 지금 평소 모습이 아니야. 너랑 나랑 그 평소 모습이 아니야, 임마. 마셔. 임마요. 이 누나는 나한테만 이래. 나한테만 이러는데. 그래. 둘 다 평소 모습 보고 싶다. 평소 모습. 현장에서는 진짜 편했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다 시끄럽게 얘기하고 막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요. 근데 가끔 되게 불편한 현장도 있지. 있죠. 어떤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스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연기자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연기, 상대방 연기해줄 때 일부러 조금 잘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움직여. 그럼 내가 시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움직이지 마요, 이순재 선배님!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네. 선생님! 내가 이래서 최불암 선생님이랑 하자고 했잖아! 말도 안 돼. 진주야, 그러고 보니까 나 여기 목에 여기 안 가려졌다, 상처. 죄송해요. 흉터가 여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혼자 말하는 줄 알고. 나 지금 혼자. 누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잠시만요. 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요. 진주야. 나 생각해보니까 여기 상처를 안 가렸네. 죄송합니다. 이 대부분 이런데 갑자기 접신하는 비밀도 쭉 하더니 와우.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데? 누가 맞아.
진주 씨 반가워요. 진주 씨. 이름도 외우셨어? 이름도. 너무 공포스러워서. 다 들리잖아. 진주 씨 오래오래 생각날 거야. 나는 나 그냥 아까 저기 아주 얍삽하게 존댓말 하다가 살짝 말하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냥 편하게 몇 잔 들어가니까 편하게, 그러면 제발. 이제 한 잔 두 잔 마셨으니까 말 편하게 네, 아, 해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오케이 네, 자 아, 네. 편하게 네 저도 네. 그럼 편하게 네. 해주십시오. 아 진짜 진짜요? 네. 야 괜찮아. 아, 그래. 입마 입마 아, 네, 입마로 입마 앞으로 알겠습니다 누나. 예 예. 어 술 없으시고 아. 네. 근데 이거 마실만 해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래 괜찮아? 맛이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향을 계속 맡아가면서 드시면 좋아요. 향을 맡아가면서. 갑자기 확 더워진다. 굴? 아, 네, 감사합니다. 레몬 사실, 아니면 타바스코? 사실 타바스코보다 저는 위스키 넣어 먹는 거 좋아해서. 오! 사과해? 사과해. 오, 그런 게 있어? 야! 그러니까 위스키를 살짝 뿌려서? 네, 네. 저 위스키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전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아, 예. 요거 살짝, 여기다 살짝. 살짝 뿌리고 아주 아주 살짝 네. 이렇게 먹기도 해? 레몬도 살짝 살짝 와 근데 아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던지 와 근데 제가 아는 누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을 거예요. 계속. 아니, 아유,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아, 진짜요? 되게 털털하고, 그 다음에 되게 솔직하고, 그게 뭐가 하나, 뭔진 모르는데 하나가 찜찜했던 게 있었던 거야. 뭐지? 아, 내가 뭘 하나 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지? 진지였던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찜찜하면 그게 불안한 거야. 뭐지? 저 한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40%? 네. 짠. 자, 40%로 가자! 40% 나는 계속 마시면 올라가는데? 40% 어때? 어? 40% 왔어? 안 왔어. 사실 택도 없어 누나. 빨리 와 임마. 가자. 우리 그러면 짠 안녕 처음으로. 네. 지아가 그 100%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계속 뒤에서 뭐 가다가 지아가 너무 앞서면 우리 막 전력 질주해서 같이 맞추고 페이스메이커 같은 네. 역할을 해서 결국 우리 동시에 100% 그 지점 우리가 어느 지점 도달하는 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양심적으로 80%입니다. 40%? 저 그리고 저는 얼굴이 잘 색깔이 안 변해요. 그래서 아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마시면 네, 발음이 발음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아무튼 저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했죠 모르는 거야? 아니 진주야 여기 상처. 그렇죠. 잘 상관없어. 그렇죠. 진주야. 아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진주.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형 진짜 옛날에 제가 형이라고 해도 돼요? 아 그럼. 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막 선배님 지 어리게 보이려고 선배님 끝까지 하고 그냥 형이라고 그래. 외람 때지만 형님 나이가 몇 년생이시? 왜 물어봐 그런 거? 나이 물어보지 마. 아 그런 거 되게 불편해하세요? 아니야. 난 내가 불편해 봐. 전혀. 누나한테 안 물어봐. 이렇게 돌아올까 봐. 50대 초반. 50대 초반. 50대 초반. 야. 초반이요? 아 가만히 좀 있으라고. 초반. 네가 더 불편해. 야 지금.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네, 진짜 아니, 너무 어려 보이세요. 아니 나 얘기하지 마. 불편하게 왜? 초반이요? 진짜 어려 보이세요. 누나 저희 선생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네. 술에. 오. 아 얼마 안 남았어. 80% 아니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직 50 원더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이거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일을 할 때도 매일 촬영이 아니면 그래도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술을 마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술이 필요한 날이 있어요. 그런 촬영, 그런 감정씬을 찍었다든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감정이. 그러면은 집에 가서 혼술도 하는 편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 남자한테도 상처받고 저 남자 만났는데도 또 상처받고 그 역할 하는 배우랑 프로그램 같이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도 예전에는 아, 그게 뭐 역할이고 끝나면 뭐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때 어때? 난 이건 내 개인적인 궁금증. 저는 컷하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비단 캐릭터에 너무 젖어들어서라기보다 그냥 나의 하루가 그 씬을 찍으면서가 너무 힘들었건 아니면 그 씬을 찍으면서 나의 어떠한 과거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건 뭔가 이런 그렇지. 것들 때문에 아, 그렇지. 네, 그렇죠. 이제 아. 너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5시까지 촬영을 하고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는데 정말 엉엉 울고 막 그런 촬영을 너무 힘들게 하고 진짜 눈이 팅팅 부어서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7시예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야겠네요. 그런 날 있지, 네, 있지. 그런 날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잤어요. 저도 사실 감초의 역할을 많이 해서 사실 형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뭐 무슨 메소드야. 저도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이제 감정적으로 조금 더 소비를 해야 되는 역할에 다다랐을 때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주는 그런 감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주고받는 느낌이 생기니까 그때 딱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연기구나. 야 너 얘기 안 했잖아 현장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근데 지아야 지금 이런 데니까 얘기하지. 현장에서 찍을 때 누나 내 얘기 들어봐. 나 사실 누나 찍으면서 말이야. 이건 홍상수 못하지. 이런 아, 그런가? 회심 자리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아 근데 그런 걸 하니까 되게 좋았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했었어서. 왜냐면은 첫 남주의 무게감이 아 되게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곧 이번에 남주했는데 다음에 하냐 못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일 것 같은 거예요. 광기형 남주 했는데 별로 안 설레이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나를 너무 두려웠다.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아, 너무 어디까지 올리는 거야? 지아야 어디까지 올리는 거야? 진주야 정상보다 더 빨리 올렸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표현할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수익 몇 퍼센트? 그러면 이제 정상은 어디야? 어디로 해야 되는 거야? 어디? 목까지 이렇게 그렇게? 지금 팔이 없어질 수도 있어. 아니 이게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이게 약간 벨트가 아니라 근데 이게 누나 뭐야? 망사 벨트야? 망사 스타킹이 여기까지 와요, 이거가. 왜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갑자기 줬어? 우린 몰랐는데 그냥 패션. 근데 저 진짜 팬이에요. 저는 선배님이라고 하면 되나? 아까 오빠라고 하기로 했죠. 오빠라고 네. 오빠. 자칫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그 수위까지 안 넘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진짜 가장 좋아하는 아유, 제가. 고마워. 네. 아유 야 진짜로. 지아가 저렇게 얘기해 줄까. 근데 오빠라는 얘기 평소에 잘 안 하지? 네. 근데 사귈 때는 그 당사자한테는 오빠라고 하지? 아 이건 너무 푹 들어오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빠라는 말을 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좀 너무 인티밋한 것 같아요. 오빠라 그러면. 근데 지금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역할은 항상 뭐 이런저런 역할 뭐 심수련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약간 그런 조금 마초 기질이 있다고 내가 살짝 들었어 실제로는. 아 근데 진짜 털털하신 것 같아요. 좀 시간 지나니까 손에서 뚜둑 소리가 아까. 아 네. 저도 사실 한 번은 옷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원피스 입고 네.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둑 했는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밝은 색깔 예쁜 원피스 입고 있었거든요. 털털하시고. 저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지아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요. 실제의 이지아는. 저는 그냥 좋은 화끈한 형이 생겼다 싶을 정도로. 아, 그렇지. 그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어디,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럼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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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야, 그 짐작하게 살짝 가는구먼. 가만 있어봐. 가는구먼. 블루 좋아한다 그러니까 블루를. 아, 이제 블루를 벌써 이게 두 개 다 한 거예요, 저희. 저 두 병 다 마셨어요? 와. 이제 블루 먹어요. 근데. 이게 총 누나 건 세 병이고 왜 제 건 한 병이에요? 조금 서운한데. 아, 서운해 하시는구나. 아우, 욕심쟁이. 뭐 아, 전이었고 블루도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리고 발렌타인 글렌버기도 마시고 싶다. 말리부도 마시고 싶다. 다 막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느라 얼마나 했었는데 지금 이거. 그리고 세 병이네. 저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했네요. 갑자기. 또 샴페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야, 이렇게. 근데 치약도 준비해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현장에 왔을 때 두 분이서 굉장히 심각하게 치약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치약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구나 했는데. 아, 그래요?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아니 PPL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 저도 받았어요. 저 대표님이 미리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 써봤어요. 저 애플민트 너무 좋아. 있어요. 맛있어요 애플민트. 그치 네. 맛있어요. 오, 아 또 라가블리는 애플민트 한 입씩만 그럼 맛있지. 아니 근데. 이렇게 치약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맛있는 치약들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래서 야 우리 재밌게 넷이 여기서 양치해 볼까? 제가 이것 때문에 위에서 안 돼요. 한 생하시죠. 이걸로 먼저 한번 이거 고마워. 아예 아닙니다. 아까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예. 말을 놨습니다. 예, 네, 말 편하게. 원래 놓기로 했잖아. 예, 네, 맞아. 너무 호철이. 그러니까 둘이 화장실에서 쉬하면서 이렇게 보고 비로소 말을 놨다라고. 너는 틀림없는 동생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형이구나. 예. 네. 남자들은 이 변기 쉬하면서 만나는 그때가 조금 쑥스러울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여자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 근데 방금 전에 만났는데도 또 거기서 완전 쌩까고 계속 쉬하는 거 애매할 때 있잖아.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그럼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쉬를 하는 와중이야. 아 이게 뭘더 이게 여자들은 모르는 진짜 남자들만 해. 여자들은 어떻게 언니 동생을 나눠? 굳이 나누자면 뭐 나눌 수 있지. 그럼 내가 막내가 되겠지. 괜찮아. 나 근데 그런 거에 전 자존감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아니 그럼 손은 좀 조심해. 네, 나도 모르게. 노래하고. 여기 뭐 묻었다.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갔어. 이건 점이에요. 진짜 점이야. 네. 나도 점이 생겼어 이거. 응? 최근에 점 생긴 데 다. 공개하기야? 네. 근데 왜 이렇게 공교롭게도 점이 안 생기셨네요. 아니야 공교롭게도 점이 지아야 넌 네. 진짜 저질이구나. 우리는 누나 야 본투비는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노력형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까 뭐 근데 그냥 본투비는 못 이기지. 아 근데 내가 다들 기다리는 느낌인데 나만 취하고. 아 근데 우리도 뭐 거의 50 가까이 갔어 지금. 아닌데 야 나는 아무도 아니. 여기서 보이지 않아. 내가 이미 난 이미 여기서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들.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 아 그래요? 아 위에서. 맞아 아직 우리 거기 도달하지 못해. 근데 나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괜찮아? 지금 그럴 수 있지. 60... 아니요, 저 좀 취했어요. 오케이. 나 취했어. 네, 저 취하면 좀 흥이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흥이 올라온다고요? 네. 좋다. 저는 취하면 되게 즐거워요. 나도.
평소에 이걸 잘 못 먹어가지고 맛있고. 나도 라가블린. 기가 막혀. 아유. 근데 저 블루 한 잔 먹어도 됩니까? 응. 블루 제 거니까 제가 한 잔. 네. 제 거니까. 감사합니다. 돈페리 형도 네 거고 글렌버기 발렌타인 글렌버기도 네 거고. 처음으로 해외 갔다가 사온 술이 이거야. 그럼. 그래서 내가 약간 이게 좋은가 봐요. 저는 편의점에서 살 때 난 항상 1리터를 사. 이거? 블루요? 1리터가 있더라고요. 750 말고 1리터. 그렇지. 그렇지. 항상 큰 병을 사게 돼요. 그렇지. 이게 1리터가 있으면 무조건 1리터를 사야 돼요. 그렇죠. 1리터가 있으면 그럼 모든. 아유 우리 또 우리 이렇게 게을러졌다. 네. 우리 게으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산정상에. 그러니까요. 지금 누나 아 근데 저 정상 가려다가 다시 잠깐만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나 봐요. 저 화장실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죄송합니다. 나도 가야 돼. 나 대신 얘기해 줘서 고마워. 아 예. 죄송합니다. 화장실 자주 올게요. 아 나 분위기 끊는 거 싫은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저 근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여기 어디인가 70? 70 70. 그럼. 지금부터 방송에 나갈 것 같아. 지금부터 나갈 것 같아. 알았어. 아 근데 저 정말 팬이에요. 정말. 아 진짜? 네, 지금... 진심으로. 진짜 정말 그거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좋아하는. 아이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진짜로. 야 잠깐만 니네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민망한데 진짜 나는 너무 이게 고마운 게 지금 제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참. 아 너무 재밌다 하고 느꼈던 학창 시절도 있었을 테고 뭐가 있었을 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뭐 우리가 술을 마시기가 애매하잖아. 그렇죠. 기영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강경 내가 아주 재밌게 봤어 일로 와 이거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작품 이번 캐릭터 좋았어. 심수련 일로 와. 아 웃겨. 못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해주니까 난 이게 너무 지금 사실 생각보다 좋은 거야. 그냥 내 개인적으로 좋은 거야. 내 친구지만 내가 먼저 전화해서 하기가 애매한 애들도 또 이렇게 오고 또 내 동생이지만 또 막 이렇게 전화하기 부담스러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다 바쁠 텐데 전화하면은 막 부담 가질까 봐 민폐 아닌가 막 이런 거. 근데 오늘 또 짜잔 형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아랑 기영이랑 진짜로 지아랑 기영이랑 오니까 네, 저 너무 좋습니다. 아유, 행복하네요 오늘. 잠깐만. 저거. 불러드릴게요. 아니 저기. 어 누가? 블루? 아, 누가 훔쳐왔어요? 제가 죄송한데 저만 먹으려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원래 아니 괜찮아. 이건 편집. 원래 도벽은 잘 못 고치는 거야. 진짜로? 그게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아 제가 몸이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아 좋다. 잠깐 나 또 올라가요? 자, 나 요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챌린지 다 하자. 한 명씩 다 해. 아 이거요? 야 어느 정도인지? 야 왜 지하만 해? 다 같이 해. 다 같이. 오? 다 같이 하자고. 형. 아 형. 무슨 야 왜냐면 혼자만. 아 그래. 저도 오늘 나이 힘이 아이고, 저도 그래, 오늘 날 키웠어요. 아이고, 형. CK 이겼다. 자, 우리가 그래도 동참하고 배려하고 챌린지에. 네. 그렇죠. 어 잠깐만, 너무 불편해. 야, 너는 얼마나 불편한 거야? 얼마나 불편한 거야? 어우. 아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네. 이게. 아유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카메라 앞이라서 정말 너희들이 너무 좋아. 카메라 치워!
아 이게 진정성이 왜곡되잖아. 저기 가 집에. 자 네. 여기 마무리하고 그럼 우리끼리 네. 저기 갈까? 형 가실 거예요? 몇 퍼센트세요? 나는 한 80 받는데. 나 80 갑자기, 왔어. 갑자기 이렇게 혼자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형, 선배님 530대 가요 집에. 지금 80인데 530대 가시더라고요. 저 봤는데. 나 근데 술이 항상 세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내가 센 거 같냐? 나 아닌데. 어? 아니야. 저 괜찮아요. 내가 볼 때 꽤 세네. 저는 근데 막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실수한 적은 없어요. 어. 네, 왠지 알아? 왜요? 실수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이 녀석아. 그래서 저는 술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해요. 나도. 기억이 못하지까지 안 하도 그래도 약간은 좀 왜곡돼야 되는데. 근데 진짜 누나 웃긴 게 뭐냐면 카메라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카메라도 빠져. 아니 근데 너희들이 부담 갖지만 난 이런 게 너무. 그럼요. 그래. 고마워 진짜로 저 더도 좋습니다. 그래 가자 커트.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멀어? 나 지금 술 깼단 말이야. 거기 앉아요 거기. 여기 카메라 있네. 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아까 술 안 마시는 사람 가라 그랬어. 잘한다. 곱창이다. 아니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라니까. 너가 곱창을 좋아하니까. 어디 갔었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어. 잠깐만요. 사장님. 진짜 맛있다 곱창. 고기 막 가득해요. 아니 여기. 갔어. 이거부터 먹어야 돼. 너 지금 몇 퍼센트? 저 100%죠. 아니 거짓말하지 마. 몇 퍼센트죠? 야, 나는 지금 120, 30이래. 거봐. 010 형 찍어주세요. 아니야 뭐 아니야. 공부 분명히 쓰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너무 진짜 맛있어. 이게 형 거죠? 제가 저장해 놓을게요. 아니, 일단 그 매니저 건데 제가 그렇게 사발 드시나요? 아니, 뭐를 맞춰요? 문자 보내줘. 아, 아니요. 취했다. 아, 시상이 먼저 도달해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다행이다. 이제 내 사진 말고 형 사진으로 바뀌겠구나. 예! 내 사진 말고 바뀌겠구나. 오늘 저랑도 찍을까? 네. 어, 찍어요. 아, 나 나온다. 아싸, 인지도 높아졌다. 막무 고마워. 아. 이거 저랑도 찍을까요? 편집해 주시고 그냥 찍은 거. 다음에 지금 메이크업을 뚫고 나왔어. 동기가 취했네. 다 얘기 하세요. 나 근데 내일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기억 다 하시죠? 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 드라이브쇼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선배. 이성에 거의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 생각밖에 안 해요. 아.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있으면은 아. 한 50분까지 해본 적 있어요. 창법이라는 게 없다고 되게 좀 무시하거든요, 저기 형이. 어루만지네. Every night, every night. 이 정도 행복할 때 마지막 감탄사 오 씨. 하려고.